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스케줄을 끝나고 이동 중입니다. 이동 중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위버스 라이브를 안킬 수가 없었어요. 메이크업을 지워가지고 피부가 좀 다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미세먼지도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고 좀 자유를 만끽하면서. 근데 지금 차 소음이 너무 많이 나죠? 시끄러우면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문 닫게. 살이 많이 빠졌다고요? 그니까요. 살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래서 엄청 요즘에 신경 안 쓰고 막 먹거든요, 사실. 군것질도 하고. 근데 이게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안무가 좀 많이 힘든 것도 힘든데. 모르겠네. 컴백 기대된다고? 좋습니다. 노란 머리? 슈퍼 막내. 슈퍼 디노. 슈퍼 베이비. 머리 컬러요. 진짜 한 4년 만에 진짜 했잖아요. 탈색을. 4년 만에. 집 가는 거냐고요? 아니요, 저 운동하러 가요. 운동을 원래 아침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뭐지? 타이틀 제목이 손오공이잖아요. 운동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서 엄청 이쁘게 생겼네. 저 맥도날드 가게가 진짜 이쁘게 생겼네. 아무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무 영상을 딱 올리기에 너무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바로 올렸어요, 오늘 낮에. 오늘 TMI? 오늘 리비스 올린 거? 이게 TMI죠. 화보도 기다리는 중. 맞아, 맞아. 승관이 형이랑 화보도 찍었죠. 컴백 스포. No. 오늘은 컴백 스포. 아예 못해줌.
근데 그거는 확실해요. 지금 멤버들도 저도 진짜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 진짜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럿들은 깜짝 놀랄 준비만 해라. 아 그리고 오늘 아닌가? 고이세븐틴 나오는 날? 맞죠? 오늘 고이세븐틴 나오는 날. 그치? 재밌어요. 미리 봤는데 혼자서 엄청 웃었어. 집에서 보면서. 저녁 추천해달라고?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약간 메밀소바? 아니면은 좀 추우면 닭갈비? 햄버거도 괜찮고 햄버거도 좋죠. 저 사실 햄버거 가는 길에 먹으려고 잠깐 슈슈슈슈 챙겨오고 오긴 했는데 백숙도 맛있겠다. 오 삼계탕 좋은데? 삼계탕도 좋다. 어이 뒤에가 너무 다르요. 살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냐고요? 약간 규칙적인 생활이 또 중요한 것 같아. 살 빼려면 잠 적당히 잘 자고. 잠 많이 자는 것도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한번 또 많이 자봐요. 한번 반지 바꾸냐고요? 아니요 그대로요. 반지 그대로인데 아 앨범 나오니까 반지 바꿨냐고. 아 저희가 정규 앨범 때만 반지를 바꾸고 지금은 미니라서 바꾸진 않아.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 원래 이런 날에 진짜 어디 여행 가거나 이렇게 밖에서 한강 같은 데서 낮잠 한숨 자면 진짜 최고인데. 창문 닫을까? 아 창문 닫을까요? 닫았어. 미세먼지 심하다고? 심한 곳이 또 있나 보네. 햇빛 조명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또 햇빛이 들어올 때 좀 켤게요.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뭐 정말 많은 조명들이 있지만 자연광이 진짜 최고의 조명이 아닐까 라는 약간 그런 느낌?
요즘 승관이 형이랑 안 싸우냐고요? 아, 승관이 형이랑 안 싸우죠. 잘 안 싸우죠. 이번 곡도 춤이 빡세냐고. 힘들죠. 이번에 진짜 힘들죠. 다들 캐럿들이 손오공 얘기를 엄청 하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질문이 진짜 유행인가 봐. 캐럿들이 만약 바퀴벌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서 유래된 거지 이거는? 바퀴벌레 되면 속상하겠죠. 아니 바퀴벌레가 키워야지 뭐.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조심스럽게 키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키우냐고? 그거 이렇게 해야지. 저거 뭐 집 만들어줘야지. 세비섬에서 캐럿들, 세비섬에서 캐럿들 만났냐고? 만났죠. 캐럿들 앞에서 계속 배웅해줘가지고 기분 좋게 왔다 갔죠.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더라. 그래서 안에서 구경하다가 그 이제 스태프분들께 저희 만약에 다음에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안 돼요? 계속 말했었어요. 더 크게. 너무 괜찮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매력이 있었던 건 인생 내 컷. 그게 무료라서 너무 좋았어. 그 돈 안 내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재미가 또 있겠더라고. 뭐지? 포토샵도 아주 잘 돼 있더만. 굿이었어, 굿.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최고였어요. 캐럿들도, 그 캐럿봉도 너무 좋았고, 맞아. 그 거대 캐럿봉. 점심 먹었어요. 오늘은 카레 라면 먹었어요. 카레 컵라면. 요즘 많이 피곤하냐고요? 아니요. 피곤하지는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죠. 아 근데 내가 그거 아니다. 이거 컴백하고 얘기할 거야. 다 나오고 나서 얘기해야지. 댄솔로지 할 생각 있냐고? 할 생각 있죠. 여러분 제가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나에게는 내 머릿속엔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후딱후딱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있다는 거. 아이돌이라는 직업 어떠냐고요? 갑자기 진지한 토크로 가는 거야? 나쁘지 않지. 아이돌 너무 행운이죠 사실.
진짜 아주 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책임감도 더 좀 더 생기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더 이제 많이 보답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소확행이 궁금하다고? 아, 저의 요즘 소확행은 맛있는 거 먹는 거. 요즘 밥 한 끼를 먹어도 좀 맛있게 먹고 싶은 생각이 더 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뭐 멤버들을 만난다거나 친구들 만나면서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하고 뭐 밥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게 진짜 소확행인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좀 뭔가 만들다던가 노래를 만들고 연습하고 요즘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확실히 그 연결 짓는 게 컴백이 다가오는데 그 우리 앨범이 너무 이제 마음에 들고 기대가 되니까 다른 것들도 이제 연결돼서 너무 기분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1위 공약으로 원숭이 분장만 안 된다고요? 재밌는데? 난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눈썹 염색했냐고? 눈썹 염색 했죠? 눈썹 염색. 아 근데 그 얘기 많더라. 이번에 나 아까 올린 영상 보니까 그 서커 댄솔로지 서커 그때 얘기들이 좀 있던데. 근데 그쵸? 나도 보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 그렇게 캐럿들이 붙여놓으니까. 그때 21살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 그 하루 딱 있는 그 휴가 날이었어요. 거기가 오키나와였나? 거기서 찍었었는데 시간 진짜 빠르다. 그때 이후로 사실 전 탈색 안 할 줄 알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근데 어떻게 또 한 번 했어. 휴가 날에 찍었었지. 그래서 그거 끝나고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저는 많이 못 놀았어요. 그냥 그때 딱 이제 해가 질 때쯤 아마 갔어야 됐을 거예요. 거기가 오래 못 있었던 곳이라서. 찬달이 어떠냐고요? 찬달이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아 이것도 컴백하고 말해줘야지. 약간 느낌이 이거 차에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길거리에서 그냥 걸어가면서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주변 막 소리들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리얼하게. 아 그냥 말하면 안 되냐고? 그치 말 안 말 하려다가 안 하면 진짜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는데. 그래, 이거는 말할 수 있겠다. 아, 회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스포하는 거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그 찬달이 하니까 제 집에 그
찬달이랑 어떤지 캐릭터 하나 있어요. 피규어가. 근데 찬달이는 정한이 형이 해준 거고 그 손오공 캐릭터가 있어요. 손오공 캐릭터를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그거를 앨범이 나오기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기 전에 저한테 생일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녹음도 하기 전에 이제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그걸 사오셔가지고 자나 이거 이렇게 멋있게 됐으면 좋겠다 힘 받으라고 해서 딱 그 캐릭터를 줬어요. 막 근육 이렇게 빡 하고 그 캐릭터를 손을 건 캐릭터를 딱 놓고 찬달이랑 이렇게 옆에서 두면서 이제 무대 안 할 때는 이제 찬달이가 나고 무대 할 때는 저거다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장난삼아 했었는데 타이틀곡이 손오공인 거야. 와 이거는 뭐가 있구나 이런 운명이 다 있나 뭔가 이걸 짜놓은 게 아닌데 맞춰놓은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데 어떻게 우연히 준 아버지의 그런 선물과 우리 타이틀 제목과 이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조금 더 약간 애정이 가자. 그치, 이건 잘 된다는 증거죠? 난 이미 됐다고 봐. 이거는 진짜 너무 약간 너무 진짜 기대가 돼요, 이번에. 너무 자신도 있고 확신도 있고 일하러 가냐고? 아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운동하러 가고 있고 지금 차가 좀 막히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퇴근 시간이라 그런가? 손이 왜 이러냐고? 아 이거 다 춤추면서 좀 다쳤어요. 전 춤추면서 다치는 거는 약간 마음속으로 약간 영광의 상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 그리고 이런 짜잘짜잘한 상처들은 별거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춤추시는 분들 있으면 액세서리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춤출 때 무슨 운동하냐고요? 오늘은 웨이트를 할까 합니다. 이제 가야죠. 이제 좀 쉬다가 운동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올게요. 이번 앨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운동 혼자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녁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고 우리 이번 앨범 재밌게 즐겨주려면 아프지 말고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도 하고 그래요. 안녕. 빠이.